진짜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를 찾아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저번에는 요루루님이었잖아요. 오늘은 담미오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모두 담미오 스킨을 끼고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에서 제가 진짜 담미오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쵸? 자, 오늘 저희 소개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자, 여러분들 시작을 했고요. 이 뒤에는 목소리를 변조한 가짜 담미오들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진짜 담미오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보죠. 가짜 담미오들 만나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 이렇게 이거 1번, 2번, 3번, 4번 담미오들 다 만나봤는데 다 뭐야, 머리에 다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에 진짜 담미오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행동으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마이크 이따가 변조한 마이크 킬 거잖아요. 그 전에 일단 행동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볼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담미오님이랑 저랑 벌써 4년인가요? 4년째 정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4년? 자, 담미오님이 굉장히 점프해요. 진짜 못해요. 자, 한 명씩 1번부터. 자, 1번님부터. 자, 뭐 점프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님. 네, 이분이죠 이분. 네, 1번님 점프앱 한번 해보세요. 앞에 있는. 네, 떨어지면 바로 제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고! 담미오님은 굉장히 점프앱을 못하는. 어이구, 벌써 떨어져요? 네, 들어가시고요. 여기 너무 연기티가 났다. 너무 연기티 났고. 자, 2번님. 자, 점프앱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너무 연기하는데 이 친구들 오늘. 네, 2번님 바로 떨어졌고요. 진짜 점프 진짜 못하네요. 자, 3번님. 자, 일단 1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연기했죠? 잘하는데요? 뭐죠? 뭐야, 그냥 깨버린다? 네, 알겠습니다. 3번님은 담미오님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점프앱을 저렇게 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4번님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4번님이 왠지 연기로 중간 가다가 또 알아서 떨어질 것 같... 어이구! 일단 3번이 굉장히 네, 김리아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리아는 굉장히 점프앱을 잘하거든요 평소. 그쵸? 김리아지 너? 너 김리아잖아. 맞다고 고개를 흔드는 그럼 페이크 안 먹히고 거짓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동으로는 제가 또 알아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1번, 2번, 3번, 4번님께서 1번부터 마이크를 켜서 한번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담미오입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1번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좀 약간 얇은 목소리. 자, 2번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충 유추가 되고 있어요. 네, 3번님은 김리아 같죠? 누가 봐도? 네, 말씀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4번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딴따라딴. 오케이, 대충 목소리 듣고 유추해봤는데요. 자, 2번님은 근데 이현둥님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아, 2번님? 네? 아, 아닌 것 같기도 하네 또. 아닌가요? 아, 네, 대충 들어봤습니다. 아직 뭐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못 잡고 그래서 제가 또 감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1번님부터 차례대로 대답을 할 건데요. 자, 담미호님이 평소에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말, 네, 딱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리하야 요루야. 리하야 요루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자, 2번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3번님은 뭐라는 거. 오케이, 4번님 배 아파. 아, 알겠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담미호님은 평소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거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니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자, 담미호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네. 해도 될까요? 아니요. 해도 돼요, 사모님? 아니요. 꺼져라. 3번님 해도 되죠? 해봐요. 해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담미호님 나이 30. 왜 나와, 왜 나와, 왜 나와. 2번님 별로 화가 안 나나 봐? 원래 느리게 흘러가는 법이죠. 자, 그러면은 담미호님이 제 연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담미호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4번님 근육파괴 예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육파괴 예술. 약간 억양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3번 근육파괴술. 오케이, 너 김리아지. 3번 맞네. 오케이, 2번 근육파괴술. 너 요루루지. 아니야 아니야. 아, 오해했네. 자, 1번님 어? 부끄러워하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끝내볼 건데,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이건 확실한, 좀 확실한 증거거든요? 자, 2번부터 하세요. 자, 담미호님이 평소에 애니 노래, 뭐라고 하죠? 그 노래를 뭐라고 하죠?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 애니 노래나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뭐라는 거야, 3번님? 오케이. 4번님? 다음에 나는 아나타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네, 1번님 마지막으로. 뭐라는 거야? 오케이! 저 대충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명씩 맞춰도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3번 나와보세요. 네, 3번님 님 정체는 요루루입니다. 마이크 켜보세요. 요루루가 맞다면. 맞나? 아닌데. 아! 틀렸어? 엉.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담미호님 맞춰도 될까요? 담미호님 눈치를 챘거든요, 제가. 담미호님은 바로 4번입니다. 나와 보세요. 4번님. 내가 그 4번 맞네. 담미호님. 연기하느라고. 네, 4번님. 담미호님 맞잖아요. 네. 맞죠?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같아. 그리고 2번은 요루루고 그 1번은 이현둥입니다. 맞아요! 맞췄네. 딱!
들으면 알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사모님이 마지막에 그 인생은 재밌는 거 아니겠어? 이걸 아는 대사를 아시는 분이 김리아랑 담이오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 바로 눈치를 챘지. 아 이거 김리아 아니면 담이오다. 젠자. 이게 걸렸구나. 그리고 제일 말이 없는 사람이 이현중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1번이 맞았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에 단번에 맞췄네요. 예. 네,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보시면서 맞춰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번에 맞춰버렸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이랑 저랑 친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Thank you.